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야,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오늘 영시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저분이 사람처럼 사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근데 또 경류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또 사람이네. 그러니까 저는 야, 제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눈을 띄워주고 그리고 내가 경류 형님과 영시 형님 말씀이 내 속에 들린다는 게 귀가 열린 거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렇게 정말 알아줬습니다. 오늘 영시 형님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테니라. 아휴, 저도 이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저주라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몇십 년간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기독교 종교의 출발은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으로 시작하거든요. 불순종으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지냐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는 순종을 잘했다면 죽음이 없다. 이 기독교에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로 우리가 죽음이 왔다. 이게 기독교의 뼈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제대로 가르친 거야. 제대로. 제대로 가르친 거야. 제대로 가르쳤는데 제대로 속은 거죠, 제가. 속은 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주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글을 올리거든요. 글을 올리는데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딱 이제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흙으로 발견될 때, 사람이 드디어 흙으로 발견될 때, 사람은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아멘. 흙으로. 이제 학생 요즘 젊은이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취업할 수 있겠나? 더 나가서 결혼할 수 있겠나? 더 나가서 집을 살 수 있겠나? 이게 못하는 거 못하는 거.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근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불안한 거야.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날 우리 경례 형님 말씀을 통해서 지랄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지랄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줬어요. 요즘 학생들이 그렇거든요.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빛이 나고 열이 나는 거야. 막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그들이 노력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들리기만 하면 흙인 것이 보이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요즘 말로 게임 체인지. 게임 끝. 제가 흙으로 발견되니까요. 이야, 흙으로 발견되니까 이현우 목사님 말씀이 아멘이 됐어요. 뭐냐면 흙으로 발견되니까 나를
아무리 끌어올려도 올라갈 데도 없고, 아멘. 아무리 끌어내려도 내려갈 데도 없어. 그게 자리더라고요. 또 제가 흙으로 발견되니까 흙에서 아까 형님 말씀한 것처럼 식물, 동물, 사람들 먹는 것이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아, 네. 다른 말로 하면 흙이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흙이 오늘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흙이요. 하나님도 살립니다. 하나님도. 할렐루야. 흙이 하나님을 살리는 거예요. 흙이. 내가 흙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거예요. 기뻐. 할렐루야. 이건 천기농설이다. 저는 오늘 영식 형님하고 경려 형님이 나의 노뱀들이거든요. 내가 오늘 노뱀 보러 왔지, 뭐 내가. 내가 이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춤추는 것 같아요. 춤추는 거. 하나님. 네. 하나님 춤추죠, 당연히. 왜? 내가 사람을 너희들처럼 살라고 만들었다. 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춤추는 거잖아요. 왜요? 이분들이 흙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제 종교 있을 때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니고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 선교사 할 때 중국 가보셨잖아요. 제가 난 몰라. 나는 그 신기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같이 간 뭐 여자 목사님 이런 분들은 또 뭐 신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수천 명 있는 데서 내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통역하고 막 그러는데 여자 목사님이 내 설교에서 불이 막 나간대. 불이 막 나가가지고 난 모르는, 난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막 낫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분이 이제 그랬는 거야. 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 아니, 난 설교만 했는데 막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고 막 병이 났다고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는 거.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다 끝나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인천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간증을 하는데,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여기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왜 여기 사람이, 여기 흙이 있으니까. 아, 네. 여러분 엄청난 분들이에요. 오늘 인천교회에 참석한 분들은. 아, 네.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비춰지는 그곳에 있는 분들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인천교회를 찬양합니다. 아, 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인천교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흙이니까. 제가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 별별 학생들 다 있죠. 3종 세트인 학생이 있어요. 우울증, 근데 공황장애, 그 다음에 조현병. 3종 세트를 다 가진 애가 있어. 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에 두 번씩 의사를 찾아가서 면담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자살 방지 센터에 가서 또 상담을 해야 돼요. 공황장애는 언제 뛰어내려가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 일주일에 두 번씩. 와, 그런 친구가 제 강의를 듣고 소감을 썼어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이게 가라앉는데. 참 신기한 거야. 그래서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야, 왜 내 말을 들면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그러냐 했더니, 잘 모르겠대. 사실은 교수님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들어야지만 내가 이 마음이 이게 가라앉는다는 거야. 잘 됐다. 넌 평생 나를 따라와라. 평생 따라와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내가 흙이 되니까. 아까 형님은 흙은 안정적인,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막 이렇게 막 언제 뛰어날지 모르는 그 친구가
안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흙이면 다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오신 어르신들 다 살리는 거야. 다 살리는 거야. 흙이면 되니까. 흙이면. 아, 열린 목사님 그러셨어요. 아까 형님도 그랬지만 좋은 흙은 두 가지다. 첫째, 오래된 거. 오래된 거, 오래된 거. 두 번째, 썩은 거. 이게 좋은 흙이라 했거든요. 인천교회는 좋은 흙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흙만 골라먹어. 흙이 다 살리는 거예요. 식물, 동물, 사람, 흙이면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두 분의 나의 노뱀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흙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아, 저는 흙으로 발견되지 않았으면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흙으로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 저는 이제 가정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가정을. 아내도 사랑했고요. 정말. 아, 그런데 이 아, 자식과 아내가 내가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다고 아빠 이단이라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가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성도들 다 나가죠. 왜?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네 가족부터 구원해 그 말을 한 거잖아 나한테. 네 가족도 구원 못한 사람이 뭘 목회하냐. 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교회가 끝나니까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봉화줄 가족과 목회가 끝난 거잖아요. 난 정말 죽고 싶었다니까요. 어디서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어디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자녀들과 아내, 아내한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했지. 목회가 끝났지.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목회, 그 동화줄이 끝났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정말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한 5km 떨어진데 호수가 있어요. 호수를 맨날 돌았어요. 죽고 싶어서. 근데 종교적 관념이 있어서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것 때문에 못 죽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김치현 목사님 한 번도 못 뵀는데, 그 테이프를 계속 들으면서 새벽마다 내가 호수를 이제 돌았어요.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런데 정말 내가 흙인 것이 발견된 거예요. 흙인 것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흙인 것이 발견되니까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상관이 없고 자녀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상관이 없고 목회가 끝난 것도 상관이 없어요. 다 끝났는데 내가 얻은 것은 이혈례와 대구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럼. 야, 오늘 그 흙의 자리가, 오늘 병여 형님과 영시 형님이 그 흙의 자리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아주 영원한 안식이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안식이구나. 난 오늘 형님 말씀 통해서 야, 내가 정말 오늘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우, 저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진 거야. 내가 왜 목회를 몇십 년 했을 때 하나님이 자랑되지 않았냐면, 내 자랑할 게 많았기 때문에. 내 자랑할 게 요만큼 있어도, 그리스도가 자랑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끝나게 해주신 거예요. 당신만 자랑하는 자로. 내 모든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흑인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그 사람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먹은 학생들이 살아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날 경력에서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통째로 쓰신다 그랬죠. 통째로. 아, 네. 통째로. 아, 그러시구나. 내가 목회자로 뭐 중국으로 뭐 동남아시아로 뭐 부흥에 다니고 그럴 때는 내가 살아서 날뛴 거야. 날뛴 거야.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 있으니까.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다 끝나고, 십자가에서 다 끝나고, 뛰어내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흙이 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쓰신다.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받아서 온전히 쓰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쓰신다는 것은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인천교에 나온 어르신 누님들, 형님들 숨만 쉬고 있어도 쓰시는 거야. 몸에 그러니까 할례의 반식이 되죠. 힘이 있어서 쓰인다. 능력이 있어서 쓰인다. 힘 없고 능력 없으면 못 쓰는 거잖아. 근데 몸의 구속은 형님 말로 몽땅 쓰시는 거니까 오늘 누님들, 형님들이 숨 쉬는 것도 쓰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신 것도 쓰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쓰임 받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숨 쉬고 사는 게 쓰임 받는 거예요. 몸에 구속을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환호 형님이 저한테 아주 귀한 말씀을 때, 그 집회 때 주셨는데, 정환호 형님이 그런 말씀을 이 화답 감정을 하시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에서 올인한다. 난 하나님에서 올인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올인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내게 들어오고 오늘 두 분의 나의 노뱀은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아멘. 저도 이제 그 대열에 포함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표현한 데만 올인하면 나머지 뭐 내 부인이 마누라가 나 인정해 주든지 자녀들이 나 인정해 주든지 이건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 아버지. 난 이걸 몰랐을 때는요. 이걸 해야지만 하나님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십자에서 안 주셨으니까. 와, 이게 죽은 자로 발견되니까 오늘 두 형 노뱀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네. 나는 오직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만 내 인생에 들어준다면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구나. 아, 제가 오늘 형님들 속에 내가 감히 그 속에 포함된다고 발견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인천교회 모두가 정말 몸의 구속을 통해서 그 속에 정말 뛰어내지 못할 죽은 그 속에 발견된 것밖에 없는데 오늘 형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후사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다 발견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빠 강명 몇 시에 왔죠? 오늘? 5분씩만 하면 될 것 같아. 5분씩만 하면 밥 먹고 강력하면 될 것 같아. 제가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 있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현재 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10분의 1 밀실의 감천별이 아니네.
그런데 이 살았으나 죽은 사람 말고 죽었으나 이미 죽었어. 근데 살아있어. 이거는 구속자기 때문에 상속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밀실에 감추어둔 씨 한마디로 말하면 묘성의 비열이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 혜성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종족 보존인데 이제 그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너희들은 계속 씨로 모짜리로 종족 보존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알았어? 아까 알았어. 그런데 그 흙이 30분 안에 끝낼게요. 흙이 제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세 명이 농사를 지었는데 나는 농사꾼이자 나는 내 밭이야. 내가 소유 이걸 내 밭으로 내가 해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왔잖아. 근데 두 사람은 밟아. 밭을 막 우위를 밟아. 아니 이렇게 모아놨는데 비가 오면 그 우위를 밟아 다니면서 고추도 따고 호박도 따고 이래. 근데 저는 아무리 비가 와서 내 신발에 지저분한 게 붙더라도 장화를 신고 항상 이 꼬랑 있죠. 꼬랑으로 다녀. 왜? 다음 씨 뿌릴 때 들고 생하려고. 그런데 밟아놓으니까 딱딱해갖고 비가 안 오면 아예 사람을 힘으로 깰 수가 없어. 그런데 비가 싹 한번 오잖아요. 그때도 안 깨고 놔두면 딱딱하게 뭉쳐있어. 일을 안 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부슬부슬부슬한 흙이 돼. 그래갖고 씨를 심으면 뿌리가 내리잖아. 내가 오늘 또 여자리에서 또 알았어. 이 뿌리가 근체잖아, 근체.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나올 거 아니야, 밭에서. 그러면 이 나무의 줄기와 잎사귀는 박하야. 박하잖아요. 잎사귀가 박하잖아. 그런데 그 회향이라는 건 열매잖아, 열매. 우리가 감이나 뭐 이런 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우리가 먹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오늘 풀리더라고. 아, 그거는 그래, 그거를 비유를 너희들에게 인과 의와 신을 죽고 다시 산 10의 1에 너희들의 씨를 보존하라는 뜻인데 그거는 없으면서 마음은 더러우면서 근체와 박하와 해양만 드린다 이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죽고 다시 산 씨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나 정확히 이 자리에서 오빠 앞에서 발견한 거예요. 지금 따끈따끈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중요하긴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뿌리가 뭐야? 양파. 양파도 좀 갖다 목사님 드리고 또 줄기 고구마순이라도 좀 뭐라 있잖아? 좀 드리고 박하잖아. 그리고 회향, 감이나 뭐 고추나 열매. 열매도 좀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리되 네 마음이 깨끗한 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걸 드려야 목사님이 받으시잖아. 마음이 더러운데 잘 보이려고 알랑알랑 하려고 이거는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 와 이게 풀리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오늘 풀렸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라는 것은 아 2, 3분밖에 안 남았네. 10의 1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씨 보존하는 그 너의 10분의 1 밀실에 감춰둔 아직도 살아있는 7천명 있다 이런 식으로 죽지 않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현재. 아, 네. 우리는 그러니까 아, 네. 못자리야 못자리. 아, 보니까 네. 우리는 못자리로 태어난 인생이고 또 그 못자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온 일을 품어야 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잎만 뭐 무슨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품어서 구원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품어서 온 율법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10의 1의 사람이네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순다 순다 어서 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 앞에 간증을 하러 못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앞에 세 분들이 아, 너무너무 통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봤어요. 저도. 아, 그렇게 네. 너무 이렇게 아,
풍성하고 넘치고 마음이 설레고 너무 이렇게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젖었도록 이렇게 풍성한 잔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생일 간장을 안 내놨어요. 너무 부끄럽고 영식이 형제를 맨 처음에 봤어요. 25년 전에 25년 됐죠. 그때 봤는데 바로 그 다음에는 제가 테이블을 받았는데 이 사람 누운 거 아주 마음을 안 내고 요번에 이번에야 형제 카드, 영식아 카드, 누나 카드 인자 그랬어요. 그전에는 존댓말 썼어요. 너무 대구 가서 막 나가 막 일한다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막 근데 이제 야, 그 영식이 형제 감정이 내 감정이고 아멘. 그 빙영영이 형제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었어요. 아멘. 누구 가정은 크고 아니가 십자가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아멘. 그 이 사람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 사람은 끝이 나야 되니까 어떤 과정이든 간에 다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만문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는 경량을 할 수도 참 어렵더라고요. 우선 내가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오래가 내 모담 때문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뭐를 내놔도 초심하고 참 부끄럽고 이랬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제 침례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너무 갈증이 났어요. 남편하고 계속 싸우면서도 신앙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신천지 말씀을 배웠어요. 신천지 말씀을 배워가 거기서 열심히 말씀은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 신학원이라는 데서 막 신학원을 다 배치시켜줘요. 그 신학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게 누가 데리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원 이제 이슬레 학원하고 배치가 된 거예요. 거기 됐는데 이제 그 영식 형제가 전 테이프도 못 들었어요. 그때 사람 서울교회 사람이라고 몇몇을 데리고 와가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이철 강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적는거예요. 별말도 아닌데 아무리 들어보도 별말은 아닌거예요. 이 말씀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트러블 생겼는가 그냥 저는 그냥 나왔는데 이슬레는 그 가운데 앉아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 헤어졌는데 처음에 본게 영식이 형제였어요. 그 다음에 태프가 들은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앞 내인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뭔지 이거를 듣고 따져보자 몇번 들은거예요. 유열 목사님 근데 그 하나 한번 듣고 다시 듣고 다시 한 네 번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교회는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 지체들 몸 있잖아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무슨 놈이 항상 그 의문이 많이 나는데 막 그 영광을 받고 빛을 본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정말 안정이 됐어요. 그 안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왜 영식 형제가 자기 과거를 자꾸 얘기를 하나 나는 전혀 감추고 싶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간추리 가지고 하는데 깊이 들었어요. 그건 내가 낸 거라 내 자신이. 그래서 형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부끄러움을 드러내 가지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쪽팔리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 은혜를 받아야 근거를 내놓지. 절대 내 못다움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은 마음이 문이 열려가 형제가 부럽지 않는가.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높낮이가 없고 비교가 없고 평등하는데 나가 내가 나가 난데 이게 가로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또 비교하면 비교의식이 내는데 있어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 영시가 경영이 보고 경영.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지금 48년생이고 50살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적이 가는데 거래가 안 돼가 밖에 나갔지만 이영일 이제 부천교회를 이제 처음부터 왔는데 이영일 형제가 계속 아담 우리 같은 아담을 왔는데 인도다 젤라 자기가 뭐 될라 계속 사람을 그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미 벌써 이미 빛을 보고 냉강을 보고 왔는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볼 수가 없고 높이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다. 결국 나갔다가 한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지금 이래 된 지 한 5년이 돼요. 서울교회에 가가 그랬는데
너는 흑이니 흑이로 돌아가라.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벽돌이 이미 오니까 우리는 흑이라 했는데 흑이 아니더라 이거죠. 벽돌이라잖아. 그래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깨부순다는 거야. 불로 태우는 거라 이거. 그래서 제가 되고 그래서 흑이 되는구나. 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 목사님이 시가 되어서 시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우리가 그게 농부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까 경영 형제 막 형제를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형제가 왜 발짝발짝 뛰냐. 안정이 안 돼. 안정이 없어서 그래. 불안정했어. 근데 거기서 말씀이 들어오면 이 생명이 들어오면 안정이 되는 거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리방황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 감사한지 이렇게 그 복음이 아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앞에 나의 복음이 돼야 돼. 하나님 복음이 사람의 복음이 사람 복음 아들이 복음이고 아들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내가 내 자신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내 자신이 복음이 돼야 그게 진짜 복음이야. 그래서 내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내 앞에 나가는 게 계속 이렇게 두룩 아니가 자꾸 비교해지고 한다는 게 지금 와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은혜가 아니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떤 형제든 간에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자매든 간에 나와 너와 똑같다. 이 가정을 거치지 않으면 누구는 좀 심한 가정이 있었겠지만 이 십자가 앞에서는 이미 애사람은 끝나야 되고 이 작은 여유가 계속 우리를 방해를 하나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가 작은 여유가 애사람이잖아요. 애사람인데 이 안에서 정말 우리 형제하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고 연합 속에 저는 이게 되게 나는 내 혼자 따로 놀라고 그랬어요. 연례 목사님 봐도 모르고 이제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저는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 내가 이제 이렇게 쭉 왔던 걸 지난 날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다 고생스럽고 막 이랬지 남편도 먹고 자식도 이렇게 다 가고 이랬는데 그러나 지금은 거기서 오늘날 여기 오기 위해서 이 인생이 내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저주잖아. 아담은 해석이 안 되면 저주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복된 자 야곱이 130 야곱이 이렇게 바로를 축복하는 게 바로만 저쪽에 야곱만 그린 게 아니더라고요. 이 형제들도 나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 가정 안에 한 사람만 딱 이렇게 십자가 이 운명을 했다면 그 가정에는 다 복이 흘러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가슴이 설레요. 정말 요즘은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오늘도 형제가 여기 왔다 하면 문자를 보내요. 영식이 형제가 보내면 얼굴 보고 싶다든가 그래 내가 말을 존재하던 말을 놓고 내 얼굴 보러 갈게. 그래서 너무 변하는 거라 오히려 말을 존재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병영이 형제가 그게 왔는데 아직 내하고 접할 일, 가까이 할 그런 계기가 없었어요. 얼굴은 많이 봤어요. 언니하고는 우리가 한 순위 됐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요. 집에도 가고 딸 집에도 가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와도 그런데 오늘에 보니까 병경영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산에서 만나니까 너무 편한 게 너무 가로막힌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지화의 그 죽음 있잖아요. 그 장례식던가 꽃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식 그거를 내 홈페이지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다가 한 분씩 보는 거예요. 그 댓글 쫙 올려놓고 내가 마음이 헤이질 때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그거를 보니까 형제가 놀랍더라고요. 그때는 봐도 그냥 이래 했는가 이랬는데 너무 놀랐고 그래서 그 지화가 생생하게 아버지 숨샘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화의 숨이 나한테 들어와가 내가 지화의 숨을 다 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야, 내 한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야, 진짜 남편이고 남편의 아쉬움은 많아요. 그래서 술 이제 그걸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병을 해가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내가 좋게 해석이 되니까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안 믿고 이걸 생명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해석을 하니까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네. 내가 이 육체도 가지고. 아, 네. 요즘은 날마다 이렇게 애그고 그 사람은 후퇴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아, 네. 이런 말이 이해가 가는 거 있잖아요. 아, 네. 할머니들이 한 우리 이제 서울교회 그 어르신들이 막 감당하잖아요. 그 다 쭈그러졌어요. 얼굴은 다 쭈그러 모양 그런데 생명을 빠지는 거라요. 이것만 간장만 살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진짜 야곱의 그 축복하는 자리로 보이는지 예, 너무 감사하고 이 세계가 놀랍고 요즘은 이제 신기하다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 애 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 형제 영식 형제세요 병경 형제세요 풍성 형제세요 다 이 한 사람을 감정하고 우리가 이 사람 녹뱀이지만 목사님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만 아니고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이거 말씀이 호흡이다. 호흡이다. 이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 이제는 잘 다른 데 가도 못해요. 선악과 이 정체성이 드러났으니까 정체성을 두니까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야 만왕이 만유를 다 다스리구나. 한 사람 안에서 이 만유를 다스리구나. 네, 정말 마스터 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 3분만 화답을 해가지고. 인천교회 처음 시작된 후에 한 1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서할로 형님과 윤호선 누님, 윤호선 누님은 소천하셨는데 이분들이 꼭 가야 할 곳이 있대요.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방금 순자 누님이 개최되어 있었다는 신천지 장막성전 신학원이에요. 나는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손에 이끌려서 신천지 장막성전 인천의 신학은 정영희 누나? 아, 정영희. 그곳에 갔는데, 이철구 교. 그분과 거기 이제 아마 선생님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부름받아 간 우리가 10분 서고, 그쪽에서 10분 서고, 이렇게 교통하기로 했어요. 복음이니까. 그래서 아이 그럼 문제 하시라고 해서 이철규 그때 뭐라고 불렀죠? 강사. 그분이 한 10분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 뭐 종교 안에 있었던 그 마음 다 하니까 다 예 아멘 했어요. 근데 제 차례가 됐어요. 이분들이 뭘 한마디를 남겨가야 되나. 그럼 뭐 변론 이런 거 다 싫고 그래서 제가 첫 마디 입을 연 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저를 너무 복되게 합니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빽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어따구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 저주의 말이 왜 하느냐고 하면서. 큰 소리 치는 말 우리가 모두가 놀래가지고. 그때 영화도 같이 가서. 같이 가가지고 분위기를 보니까 완전 살벌해. 완전 막 노이가 등등해. 그래갖고 아이고 영어야 안되겠다 가자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그 진로 더 이상 말 못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 쫓겨나왔는데 누가 거기에서 나오느냐 순자 순례 두 사람이 나온거예요. 서순자 이순례가 그 자리에서 있다가 그만 듣고 구원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호하잖아요, 순례가. 그리고 순례는 누구를 통해? 순자 누나를 통해서. 이야, 우리는 쫓겨나도 수지 맞아요. 아멘. 우리는 두드려 맞아도 수자 맞아요. 아멘. 제가 이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찢기기도 했고요. 따기도 맞았고요. 옆구리도 착히 있고요. 삽으로 나를 찍으려고도 했고요.
그 누가 그런지 압니까? 기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선으로 시작했다가 살인으로 끝난다. 이게 아담과 그 하와이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역사의 재확산이에요. 오늘날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근데 저는 순자노라를 생각하면 첫 자리가 생각나요. 순례를 보면 그 첫 자리가 생각나서, 순례야, 오래 살자. 내가 갑자기요. 네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복음이다. 그 신천지 장막성전에서 누가 너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너를 몰랐고 순자 누나도 몰랐다. 단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밖에 없다. 어떻게 나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두 분이 어떻게 따라 나오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 시작된 이 역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육체가 갔을 뿐이에요. 이 육체가 갔을 뿐, 아멘하고 갔을 뿐이에요. 인천도 제 발로 온 게 아니에요. 불러서 왔어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숨어있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갈망이 저는 늘 생각나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계 대상 순회 올라오지 못할 때 내려가면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누님, 형님, 저는 뼈를 묻고 갑니다. 때가 되면 뼈를 찾으러 올 겁니다. 이 말을 남긴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은혜가 크니까 어머니까 하고 내려갈게요. 주셨는데요. 병경용구 목사님 오늘 또 뵈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요. 박풍성 목사님도 매번 이렇게 그 유튜브로만 보다가 유튜브하고 그 주 스카이프로만 보다가 이렇게 뵈가지고 반갑고요. 영식 사동도요. 매번 멀리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같이 있어서 너무 있어서 또 저가 또 엄마 딸이 하는 것도 같이 알아서요. 너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돈님께서 여기 부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요. 그 덕분에 내가 우리 엄마 정근영 엄마의 딸이라는 것도 알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교회 어젯밤에 이렇게 교회 지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밤을 보내고 같이 지내서 너무나 행복했고 흙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벽돌이었으면 소나과를 먹고 벽돌이었으면 우리였는데요. 깨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고요. 그게 또 우리의 원래 자리니까요. 그거를 다시 찾았다는 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고. 아멘. 어. 그러니까 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지어다. 이게 저도 처음에 진짜 저주는 말로 들렸던 것 같고 그랬는데 아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 복된 말씀이라는 게 오늘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선악과 알까 말까 선악과 먹고 벽돌이 됐는데요. 벽돌이 됐었지만 깨졌으니까요. 그 벽돌이 깨지고 흙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불안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잠잠해 이렇게 지게 되고요. 왜냐면은 흙으로 가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많이 내 말 들리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는 그 많은 치료제예요. 치료제고요. 치료제고 그리고 흙이라고 하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환경이 온다고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 해도 너무 이게 요동치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아까 풍성 목사님을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도 살아있는 게 너무 지금 기쁘고요. 기적 같고요.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 같고요. 기적 같고 그냥 빛이 나요. 그냥 오늘 하루가. 아멘. 네. 여기 온 게 저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저번에는 그 당당한 게 그냥 존재로 당당한 거 당당하다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살아있는 게 기적 같아서 뭐든 다 기쁘다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조성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땐 내가 제일 행복한 저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서 너무 기뻤고 감사합니다. 주인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마디 하고서 오늘은 밥 차려야 돼. 길게는 안 하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고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우리는 흙인데 흙이 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눈으로 들어가면 빛 나오고 입으로 들어가면 기침 나오고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까 흙에 가만히 있어라. 그게 너무 아멘이고 또 그 이 죽음을 그 무덤을 이틀 동안 있어봐라. 3일 동안 원래는 있어봐라. 그것도 안 되면 이틀이라도 있어봐라 하는데 진짜 그 무덤 안에서 이틀 동안 있다 생각을 해보면요 죽은 자가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아까 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엄마가 아버지가 원수처럼 싸웠다가 죽으니까 무덤 속에 가마 싸우는 것도 없잖아. 조용하잖아.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이나 세상에 나가가지고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무덤 속에 있으면 되는 거고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아멘. 아멘. 너무 아멘. 너무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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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고 오늘 와서 이렇게 얼굴을 보이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 먹고 늙으니까 마음뿐이지 내 멋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풍성 형제가 말씀하시듯이 나이 먹어도 숨쉬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주님 안에 이렇게 참석하는 게 복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신천지 얘기를 해서 그때
나도 한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이상만이 부평에서 한길교회 할 때야. 그 옥상에서 모여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먼저 그쪽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영식이 형제가 예수에 대해서 전거를 하고 답을 하고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웅성웅성하고 이제 헤어진 거는 생각나요. 그리고 이철규도 한 몇 분 나왔어. 나와서 정착할 줄 알았어요. 정영이도 그러고. 근데 얘기하면은 말이 통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얘기를 했거든. 근데 어느 날 슬그머니 그림자도 없이 싹도 없이 싹 사라지고 말은 거지.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율법으로 살다가 은혜하는 신유 속에 생명 속에 살고 그러는데 정말 뭔가 이렇게 나한테 부딪혀오면은 내 오름이 있었어. 나도 고집이 장단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내 오름이 있어서 오름대로 하다가 많이 이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누가 왕따를 시켜서 왕따가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왕따는 왕따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 자신이 왕따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일하시나. 나는 구경꾼이니까 아버지 일하시 없어서 속에는 좀 보글보글 끓을 만경 녹뱀을 보고 죽은 자를 생각해보면 죽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잔잔하니 가라앉고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인천교회라는 것까지 생겨서 정말 이렇게 까지 하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 누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너무 감사가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목요일날 부천교회도 가고 싶어도 마음을 못 가고 여기도 엉건이 언덕지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올 때는 오는데 내가 힘들 때는 오지만은 갈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한 이틀씩 아파서 놓아야 돼. 근데 어저께 볼 일이 있어서 그 언덕에 올라갔다 와서 내가 뭐를 샀는데 돈을 어저께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걸 붙여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찬 한 거를 조금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도대체 올 수가 없어서 못 오고 오늘 왔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만 있으면 되죠. 아멘. 아멘. 오다도 하나님 안에, 와도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나 대복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도로마통에 물이 하나 가득 있는데 컵이 하나 들어있다. 그건 엎어지나 잡아지나 볼 수 있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제 저녁에도 아이고 좀 가봐야 되는데 하나님 일하시는데 여기 앉아도 동참되고 내일 가서 얼굴 보면 되지. 그러고서는 오늘 왔는데 오늘 정말 말씀 들으니까 오기를 잘했고 내가 복중에 복인 사람이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한테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복받은 전에 복받은 사람이다. 너무 은혜가 크다. 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물건은 재활용을 하는데 내가 재활용이 되려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리고 이렇게 내가 왜 선해지려는가, 왜 옳게 하려고 하는가 이 뜻을 오늘 완전히 알았어요. 이 변 목사님이 이 붙여 넣으신 거 영광이 아니라 나 그 속에 살고 싶어요. 아멘. 아,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더 귀하고 감사하고요. 그 좋은 일,
이게 나는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3년 동안요. 그 신천지 친구들, 오랜 지인, 아니면 무슨 취미 생활에서 막 끊임없이 말씀을 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협해 오는 게 있어요. 너 천국 안 갈래? 야, 너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게 내 마음에 나 약점을 그냥 계속 내 발뒤꿈치를 막 알짱알짱 걸렸어.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말이 오늘 생겼어요. 그 종교는 아, 여기서 행복하면 되는데 뭐 욕심, 그것도 욕심이라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 분요, 정말 주님의 제자신. 그리고 하늘에서 듣는 음성 예수님만 들었는데요, 이 땅에서 오늘 들었습니다. 아,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왠지 막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생이 이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 큰 거고요. 이 흙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 참 감사합니다. 참 오늘 여기 오기 참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서 왔거든요. 네, 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음 기회를 하기로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요. 다른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농부 앞에 있는 흙이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간단하게 네, 할렐루야 할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흙이라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영광과 행복감을 갖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말한다는 것도 저는 말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너무 이제 성경 지식도 없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말을 좀 매끄럽게 이어갈 줄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거 몰라도 아멘. 그냥 아멘. 내가 흙이 되는 거. 아멘.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남이 볼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또 죽었으나 산 자. 그 산 자 거기에 포함되고 아멘.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아멘. 그전에는 내가 하려니까 힘들었어요. 아멘. 힘들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이랬는데 뭐 다 해놓으신 건 나는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아멘. 아멘. 이은혜 목사님 말씀하시면요. 어쩌면 이렇게 내가 얕은